야, 이게 포크레인이 조작감이 너무 거지 같은 거야 이게. 자, 지금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 포크레인으로 흙을 팝니다. 여기 지금 이제 흙을 어제 파다 말았죠. 흙을 파가지고 여기에 지금 금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야. 여기에 금을 파서 여기에 있는 워십 원타임 리퀘스트? 뭐야 이게 시즌2 스타티드 We've taken all your money and gold. 에? 시즌2로 가지고 있는 돈과 골드를 다 옮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왜 시즌2가 뭐죠? 무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 되게 당황스럽거든? 겨우 포크레인 마련해놨는데 시즌2로 넘어가면서 다 가져가겠대. 근데 돈하고 저거 골드는 이 시즌2로 넘어 같이 가져가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장비를 다 가져가면 어떡해. 장비를 그냥 얘 해보라니. 저거 지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진짜. 나 어제 4시간 동안 개고생. 오케이 했는데 오케이 했어요. 잠깐만. 삽질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 삽질을. 키고. 지금 금이 453g이 있네? 나 왜 이렇게 금이 많아졌지? 나 안 했는데? 원래 어제 100g 정도 아니었나요? 아, 이 포크레인 운전하는 게 이게 거지 같아가지고. 포크레인 운전 이게 대박이거든. 이거 패드로 해야 돼, 이거. 시동부터 켜야 된다. 그리고 바켓을 열고 이렇게 판 다음에 바켓을 닫어. 여기다 옮겨. 옮긴 다음에 여기서 카메라를 바꿔야 돼. 왜냐면 이게 잠깐만. 아 그냥 넣어버린 것 같은데. 카메라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해야 돼. 잠깐만. 이렇게 보고 할까? 내고 들어서 바켓을 닫고 올려서 이동한 뒤에 내려줘. 와 지금 45% 봤지? 나 좋아졌어. 속도 좋아졌어 지금. 나 지금 괜찮아. 이거 봐 괜찮아. 아주 좋아. 닫고 올려. 올리고 여기다 올리고 밖엔 열고 퍼. 좋아 67% 잠깐만 나 이거 안 킨 것 같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안 켜서 그런 것 같아. 이게 원래 퍼센트가 내려가면서 이게 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어 이상하다. 아 이게 돼야 돼. 그래 이거야. 이게 지금 여기 흙이 담긴 게 내려가면서 여기 양동이 바켓에 지금 이게 금이 여기 쌓이는 거거든.
이렇게 돼야 돼. 좋아요. 다시. 하고 들어 올려서 문 닫고 들어 올린 뒤에 가서 벌려 내려 내려. 오케이 좋아. 속도 빨라 지금. 엄청난 속도. 다시 내리고 감은 뒤에 올려서 닫고 올리고 옆으로 가서 벌리고 내려 내리고 다시 내려가서 내리고 열고 찍고 긁은 다음에 올려서 문 닫고 올려서 내리고 벌리고. 좋아 잘 되지 이제. 내리고 찍어서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진짜 잘하고 지금 엄청 빠른 거야 어제에 비하면. 나 연습 안 했는데? 아 정말 나 이 게임을 위해 타고났나 보다. 자 내리고 그쵸 아주 아주 빠르지 지금. 내리고 올리고 내려서 올리고. 이게 저거 100% 되면은 엄청 많이 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이래서 다 내리고 이야 이게 지금 한번 포크레인지를 할 때마다 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좋아 좋아 벌써 32%야 딴 데서 좀 패볼까? 움푹! 올리고 어 잠깐만 이거 안 맞는데? 무조건 한 방에 20%밖에 안 차네. 자, 파내고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다고? 무슨 말이야? 나 그런 거 민감해. 무슨 말이야? 아, 시동 잠깐 꺼볼게.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한데? 포크레인 소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거 소리를 좀 사운드를 좀 줄여주면 되지. 이 정도면 될려나? 69%가 적당한 것 같다고? 머릿속에 음란 마귀만 있어가지고 애새끼. 시동 다시 켜고. 아 잠깐! 이거부터 켜야 됩니다. 기계를 켜야 됩니다. 탐욕 넘치는 목소리를 처음 듣는 시청자셨나봐요. 다이조브 너무 소리가 작은데? 42% 찼습니다. 42% 빠겠어요. 저게 42%면 금이 몇백 그램이냐면 소리 너무 작은데? 안 들려.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인데? 너무 작은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면 되죠. 나 지금 작업에 지금 불 붙었는데 자꾸 저기 딴지 걸지 마. 마스터 볼륨 74%, 나머지는 66%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나 지금 작업 불 붙었어 지금. 엄청 지금 포크레인 지금 완전 고수됐어요. 나 진짜 자격증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걸로 계란도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인들 보면 막 계란 여기다가 막 계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여기서 잭팟 하나 나와야 되는데 금괴 하나. 계란 400개 박살낼 것 같다고? 나 계란 많이 필요해. 나 하루에 지금 계란 몇 개씩 먹는지 아세요? 하루에 10개씩 먹고 있어. 방귀 아주 뿜뿜이야 지금. 미칠 것 같아요. 고통이야. 바나나도 지금 몇 개를 산대 지금. 벌써 다 먹고. 65%. 운동하느라 그러지, 운동하느라고. 닭가슴살은 먹기 싫고. 안 그러면 대안이 계란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거 닫아줘. 이게 혹시라도 흘릴 걸 대비해서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아! 아이씨. 다시 퍼. 야, 이거 뭐 안 맞는다? 잠깐만. 지금 안 맞아. 갑자기. 힌트가. 왜 안 맞지? 뭐가 안 맞는 거지? 팔이 이게 안 펴진다니까? 왜 안 펴지지? 아, 이건가 보다. 아, 이거 맞죠? 오케이. 이게 한 방에 20%씩 들어가는 게 맞아. 좋았어. 와, 이거 100% 되면 얼마나 나올래나? 진짜? 지금 76%죠. 20%씩 들어가 한 방에. 자, 빨리 속도를 좀 빨리 하자.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빨리 캐게. 야, 어제에 비하면 진짜 엄청난 속도야 이거. 어제 얼마나 암 걸렸는데. 89%. 지금 보는 사람들은 편안하겠지만 어제 마지막에 있던 애들은 나한테 엄청 욕했을 거야. 조작법이 이게 진짜 거지 같다니까.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 이것도. 500% 깬 사람으로서 이거 안 해본 사람 얘기하지 마. 500% 깬 사람만 얘기. 99! 어? 어, 잠깐만. 아이씨. 와, 못 올라갈 뻔했네. 와, 씨. 야, 이거 100% 다 모았거든? 와, 얼마나 나올래나?
100% 지금 다 나왔어 지금. 100g 나올래나? 반대쪽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스위치를 켜야죠. 이게 자동으로 이게 걸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금이 이제 오른쪽에 474, 481, 492, 503, 510, 518g, 537g, 542g, 553g, 556g, 570g, 585, 591, 607, 611, 612, 615, 631, 637g, 647g 저렇게 올라가고 있죠. 679 저렇게 정제되는 동안 또 패 700g 그럼 몇 그램 들어온 거지? 450이면 250g 정도 들어갔거든요? 250g 정도? 기름 좀 채워놓고 기름 채우고 여기도 기름 채우고 기름은 한 통에 20리터인데 많이 안 들어가 많이 남아 기름 두 통 사왔거든? 그럼 이걸 다시 지금 몇 시야? 시간이 몇 시야? 3시 14분이면 땅주인이 11시에 돈 뺏어가니까 이번 것까지 캐고 넘어가면 또 1kg 정도에서 5만 달러 대략 지금 금 시세가 폭락인지 상승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가서 금 시세를 봐야 돼요 지금 얼마나 됐는지 안 가지고 금 시세가 맨날 변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쳐주고 땅파 땅파 땅주인이 30% 떼가요 30% 기름값은 비싸긴 비싼데 우리나라보다 비싸더라고 여기 알래스카 같은데 디젤이 1리터에 2달러가 넘어 그러니까 환율로 치면은 2천 몇백 원인 거죠 디젤이 1리터에 기름값이 좀 비싼 편이긴 해 근데 금 캐는 거에 비하면은 뭐 금방 충당이 되니까 빨리빨리 이 속도로 캐면은 어쨌든 간에 강가에서 쟁반 돌리는 것보단 빠르지 당연히 왜냐면 지금 숙달이 됐잖아요 속도가 엄청 빠른 거거든 제가 보기에 하루에 빡시게 돌리면은 지금 이 장비로는 한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는 벌 것 같습니다. 대략 2억? 하루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맵은 이제 첫 번째 맵은 버리고 두 번째 맵으로 가야지. 티어 3단계 꼽아가지고. 보통 1kg에 5만 달러 들어오니까. 빨리 다 먹어. 야,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제. 거의 속도가 실제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아.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속도 미쳤어, 지금. 근데 여기서 시점 바꾸잖아요? 시점 바꾸면 난리 난다.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 고정이 돼가지고 이 시점이 바뀌는 순간 그래서 시점이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바뀌어서 뭔가 뭐 이렇게 바뀌면 카메라 시점이 되게 여러 개거든 이렇게 바뀌어도 헷갈릴 거야 이렇게 내려가서 퍼 올린 다음에 안 보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한 다음에 벌려 어? 잘하는데? 짚고 막은 다음에 올려 돌리고 벌려 잘하는데? 이제 적응이 된 건가?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벌써 57% 찼죠? 캐면서 동시에
좋았어. 늘려주고 58. 야, 땅 딴 데 파야 될 것 같지 않아 이제? 여기 너무 길게 팠는데 딴 데 파야 될 것 같은데. 아, 잘 안 파죠. 아씨, 잘 안 파지. 아, 이거 봐, 잘 안 파지네. 이게 판 데가 잘 파지네 확실히. 어, 판 데가 잘 파죠. 퍼센트 차는 거 보면 알아요. 판 데가 잘 파죠. 근데 더 깊이 가야 금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봐, 금방 올라오잖아. 20%씩 뚝뚝 올라가죠. 아이고. 어, 왜 안 되지? 갑자기? 땡기라고. 그치. 예, 지금 79%. 깊이 가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빠켓스 그럼 괜히 샀잖아. 빠켓스 왜 산 거요? 하나면 충분한데. 거기서 분명히 두 개 사라 그랬는데, 나한테. 좋아, 이거 모든 시점에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시점이 이런 시점으로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다양한 시점으로다가 어느 상황에서도 땅을 잘 캘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 어, 이건 컨트롤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팔 수 있게. 왜냐면 이게 지금 제일 작은 포크레인이거든요? 큰 포크레인 사면 이거보다 또 어려울 거야.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저거? 잘 안 보이는데? 90% 넘은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이 딕튜브에 보면은 개발자가 직접 튜토리얼 영상을 올려줬습니다. 딕튜브에, 딕튜브를 보시면 골드 마이닝에 티어 2에 여기 봐봐. 이 사람 졸라 못해. 이거 봐, 지금 이 캘라고 좀 하고 있죠? 캤어. 가서 저거 버벅대죠. 걸렸죠. 저거 톱니 걸렸죠. 저거 제대로 못 붙죠. 저거 딴 데 붙죠. 이게 튜토리얼 영상이야, 개발자가 찍은 거. 이거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겠지. 엄청 버벅대죠. 저거 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지금. 저거 자리 못 맞추죠 저거? 어?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 해봐. 쉽지 않아. 이게 가서 싹 해서 싹 퍼야지. 어? 근데 가장 후진 땅이 이라면 제일 좋은 땅은 홍합봉 채울 때 막 금이 홍사마디씩 쏟아지는 건가요? 세산성이 많아.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사실 땅 차이는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100% 저거는 큰 건가 보지. 포크레인이 내 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라서 그런 거 같은데. 그 개발자 거는 치트키 썼나 보지. 아, 이제 팔러 가야 돼. 1kg 나올래나? 1kg? 이 금을 정제하는 중. 보면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일 거예요. 반짝반짝, 중간중간 반짝반짝 하면서 나오지. 여기로 금이 반짝반짝 하죠? 별처럼. 됐다. 900g? 하...
900g이라 잠깐만. 일단 지금 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돈이 마이너스라서 어? 배터리 방전됐겠는데? 아씨 누가 불 켜놨네 이거. 불 켜놨어. 시동을 켜고 어 기름 없어. 아 기름 있다. 아씨 조금 있네. 기름 넣어야겠는데. 기름을 그러면 잠깐만. 야야 지금 핸드브레이크 안 풀어가지고. 핸드브레이크 기름통을 가져가서 기름을 다시 채워오자. 쉐리님 근데 상점에서 작업등도 팔더라고요. 작업등 팔아요 진짜? 그러면 철야지. 기름통 하나 더 있는데. 기름 좀 채워야지. 여기 기름 넣고 자동차는 기름이 많이 들어와. 여기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저거 봐, 이 두 통을 넣는데 지금 물론 한 통에 20리터인데 반 정도씩밖에 없었으니까 20리터 든 거거든요. 핸드브레이크 풀고